아우씨. 도배하지 마, 시장년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목소리 뭐 나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예. 한 내일이면 완전히 다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뽀뽀해주고 싶다고요? 네, 진상님 별부선 출시키고 왔습니다. H 중 왔습니다. 남윤님 고맙습니다. 아수리 지르님 별부선 100개 고맙습니다. 언니 왜 저런 게 안 보이지? 아무튼 100개 고맙습니다. 킥샷 주들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리액션으로 붕어 쌓아놓고 그 비닐봉지 소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 카스 새로운 철무기 나왔다고? 개새끼들! 씨바 새끼들, 뭔데? 세오나. 완전 세오나. 씨바 새끼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뭐야? 예지잖아? 헐, 예지네? 씨바. 사랑스러운 여자. 예지네, 야, 뭐 나왔는데? 또 총 뭐 나왔는데? 예지 캐릭터 나오는 거야? 미친 개, 그래, 미친 개. 미친 개, 맞아. 뭐야. 5차에 대걸친 대규모 업데이트. 예지. 뭐지? 저네 초월무기 스나총이에요. 설마 스나총 말하는 거야? 아, 장난해? 꺼져. 예지 걔 몰라, 예지? 예지 그 뭐야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엄청나게 떴잖아요. 랩 엄청나게 잘해서. 알아, 그 스나이퍼 총은 관심 없습니다. 아 맞아, 피에스타 예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누나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예지. 라임 쩔었죠. 땀이 삐지. 괜찮아요, 뭐 절 모름 난 모름 니들이 몰라봤자 잘나갑니다. 야, 보여? 새로운 추진창이야. 마음에 들란가 모르겠다. 눌러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진 모르겠어. 부적이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바꿔놨어. 꼭 잡아놨어. 마음에 안 드나? 아무튼 아까 방송 뭐 켜서 뭐 했냐면 아까 팀포트리스 2 했습니다. 아까 팀포트 좀 했습니다.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개그품. 야, 제발 사랑한다고 그 말 좀 그만해라. 아, 라고 하겠지만 얼마 전에 피저키 콘테스트에서 이쁜 애들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하겠네요. 전도 말하던가. 어이, 닥쳐 이제. 사우나, 사우나, 완전 사우나. 닥쳐 이제. 닥쳐, 닥쳐, 닥쳐 이제. 조용히 해. 맞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어딨어, 이거? 야, 뭐야? 야! 아니, 3위 조회수가 왜 이렇게 높아? 아니, 썸네일 때문이지! 와, 나 이제 확인했네? 야! 아, 저분께 죄송하잖아! 아, 야! 아씨, 이따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 이걸, 얘들아. 이걸 봐! 아, 이 새끼들 진짜 썸네일 장난 없네, 진짜. 귀엽죠. 나 목소리 왜 저래? 사우나, 사우나, 완전 사우나. 왜 뭐 지상주의? 좋대. 내가 처음 말한 거야. 내 목소리를 처음 낸 거야. 그래서 완전 이상했습니다. 예, 오늘 찍은 건데. 아 맞다. 그리고 그 편집자 한 명 더 모집했습니다. 일주일 하이라이트 편집자 모셨고요. 예. 잘 또 퀄리티 좋게 이쁘게 네, 퀄리티 뭐 영상 잘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는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누군 자 닉네임이 만약에 갈비라고 말해요. 갈비 여러분 갈비님이시면 하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말해도 모르면서 뭘 알려달라고 해. 영상으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왜 갈비 나왔어요? 제가 오늘 고독한 미식가 봤는데 그런 상이 갈비 먹더라고요. 요즘 야 고독한 미식가가 진짜 고독한 미식가가 작년에 봤거든요. 작년에 시즌 원만 봤는데 아까 다시 보니까 뭔가 힐링되는 느낌. 뭔가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정말. 예, 그렇습니다. 미리 드림드람드는 이 오만의 히어로 우마이상 미스터 우마이. 아무튼 네. 아, 뭐 그렇습니다. 예. 야 이슬아 공이슬 너 포켓몬스터 그 이슬이 히로인 그 여자 히어로인 개지 공이슬 걔 성도 공 아니야? 꺼져 아쿠스타 새끼야. 그만 징징거려 도배하지마. 아 왜 이런게 떠 이씨. 걔네 공이슬이야 공이슬. 파딱 파딱. 죄송합니다. 야 싸이 노래 중 싸이도 이번에 내 노래 중에 정말 좋은 거 많은데 전 이 노래도 좋더라고요. 드림 뭔가 좋더라고요. 예예예. 예. 나중에 노래 잘 불렀으면 좋겠네요.
내게 있을 때 옆에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소중함을 소중하지 있는다 결국 있는다 결국 싫은 나 그저 그렇기 인간이었다 감사한 걸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한 남사스러운 사람 행복 찾아 왜 먼 산 바라봤을까 또 있는 그대로 믿기 싫어서 믿고 싶은 야 페뚜는 이래 외로워 치는 기름길인데 괴로워 치는 기름칠인데 어 꼬맹이 이상하네요 에, 아닙니다 페뚜는 좀 다릅니다 그 한 마디마디를 거의 이야기하듯이 하죠 한 마디마디를 다시 살아가잖아 걱정하지마 이 모든 게 꿈이야 이 꿈에서 깨어날 때야 예예예 약간 페뚜 장법 제가 페뚜를 되게 좋아했어요 페뚜 사집 나온지 얼마 안 돼서 페뚜 사집 싹 다 들었어 몇 번이나 그 나오는 족족 다 들어봤었습니다 아무튼 네, 페뚜 저 좋아했습니다 페뚜를 넘어서 뭐 DX 커넥션 와디라던가 면이라던가 그런 래퍼들도 더 나가서 되게 좋아했었죠 당사운드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예 저는 무슨 게임 할 거냐면 글쎄요 요즘 게임 불안 키워서 그냥 무슨 게임을 해야 될까 캐넬포트만 했던 게임을 하기 싫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임 하고 싶은 거야 카스 낙지시고요 카스 할 생각 없습니다 하나도 아마 이번 연도는 카스 안 할 것 같아요 테란 안 합니다 근데 뭐 테란 안 하 뭐 안 해봤던 게임은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의 추천 받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었으니 영어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마투는 할 게임이 없어요 진짜 알마투는 요즘 알마투는 전에 말했다시피 되게 예 그래도 옛날 알마투는 취향은 잘 안 탔다 근데 요즘 알마투는 취향이 너무 타 예를 들어 막 일본에서 만든 알마투 게임 같은 경우는 취향 존나 타죠 저 일본 알마투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푹 싫어합니다 네버마인드 해요 그건 무서운 게임 아닙니까? 때예예 행복을 위해 유콜리어스로네요 그 재미없는 게임을 한다고? 그 전에 하고 다신 안 하겠다는 예 그런 마음을 네버마인드 안 무서워요 그래 블레인드 인솔 정말 재밌어요 너나 해 그 너나 해 네버마인드 깜놀 요소 없어요 그래? 놀랬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다가 카스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카스는 질려서 아니요 게임 추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게임 추천 해봤자 님들 뭐 어째 꼬리는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 목 간지럽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예 잠깐만요 게임 추천하지 말라니까 계속 하는 것은 제가 강퇴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을 시키고 왔습니다 나네 야 목소리 돌아왔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 해봤어 내가 만약에 목이 막 그렇게 나갔는데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갑자기 막 엄청난 하이톤이 되는 거야 어 그 겸 목은 뭐 괜찮아진 것 같은데 막 하이톤이야 하! 안녕하세요! 아 이상하네 이건 이상하네요 갈 사람은 간다 안녕하세요 막 진짜 어휴 야 진짜 삭질하니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넌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저 내 목소리가 좋아서구나 야 멧돼 저기요 뭐가 잘 어울립니까? 제 덩치 어? 여러분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덩치 큰 사람들이 목소리가 하이톤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낮은 로우 톤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덩치 큰 사람들이 의외로 하이 톤이 되게 많아요. 배트부터 시작해서 김종국은 덩치, 그러니까 내가 봐는 이 덩치가 그 좀 지방 있는 분을 말한 거지 그 막 그 막 근육이 있는 그런 건 예, 아니긴데. 익숙하면 눈물 말라간다. 해가 지면 아쉬워. 강호동은요? 야, 강호동이 낮아요? 아니잖아요. 강호동은 엄청 하이톤이잖아요. 김준현. 김준현도 나 로우톤은 아니잖아요. 달이 뜨자마자 아름답구나. 기쁘면 꿈이 아니길 바라는 나. 슬프면 꿈이길 바라는 나. 이 꿈에서 깨어날 때. 야, 뭔 김정은이야. 어? 이런 말 하지 마. 수령님 얘기하지 마. 자. 자. 아. 근데 목을 많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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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에 또 멍청해. 그거요? 근데 제가 옛날에 썼던 단어도 잘 안 쓰잖아요. 멍청해! 막 이런 거. 아, 나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멍청해! 저까냐, 저까냐,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대가 그거 어떻게 했냐?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했냐? 아이씨.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민망해서 못 하겠어, 민망해서. 야, 진짜 왜 그랬지? 아, 뭐 작년이야, 작년. 작년인데. 왜 그렇게 되게 민망하지? 내가 너무 거만해졌나? 여전의 수면에 그때는 영원의 수면에 언젠... 엉덩이 뻘렁뻘렁 안 민망하고? 그 쓸 때는 안 민망해. 그 쓸 때는 오로지 놀 골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민망해. 멍청이들 그랬을까요? 근데 엉덩이 뻘렁뻘렁은 우리 엄마가 쓰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맨날 캔유나 우주마 엉덩이 막 떼, 뭐, 막 등 쓰다듬을 때 엉덩이 빨랑빨랑빨랑 하면서 해줘. 제 거기서, 예. 자, 우리 엄마가,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내가 우리 엄마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고양이들 막 놀아줄 때 엉덩이 빨랑빨랑빨랑. 아, 또 뭐, 그래, 예,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렇습니다. 빨랑빨랑만 가져왔습니다. 예. 견제님 고맙습니다. 아유, 견제님. 이야, 11개 이거 참 11개 다음에 200개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사님 고맙습니다. 청만님 고맙습니다. 별의꾼님, 구름님 고맙습니다. 격식! 고맙습니다. 야, 목 안 좋은 사람한테 뭐 이렇게 시켜? 어? 10시 20분이네. 목 안 좋은 게 벼슬이냐? 야,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너는 상식이 없는 애 같아.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 야, 저 물 좀 떠와. 이게 말이냐? 똑같은 거야. 목 안 좋은 사람한테 야, 이것 좀 해봐. 먹어, 이것 좀 해봐. 에이, 생각이 없는 새끼 저. 너 머리 있냐? 너 대가리 물 찼냐? 뭐가 비우 더럽게 못해. 완벽하겠구만. 야, 비우 완벽하게 했어. 그럼 뭐가 맞는 옳은 비우인데 말해봐. 아이 개새끼들아 말해봐 이씨. 죄송합니다. 진수형 무서운 게임 하는 거 어떠신지요? 야물자. 근데 야, 그거 있더라고. 야, 그 콩 그 알아요 여러분들? 그 주차장 콩콩 알아요? 어, 새벽녘에 출근길에 그 있잖아요. 그 주차장 콩콩 하는 거 몰라요? 그럼 모르면 추천 한 번씩. 어제 뭐 야한 거. 어, 야, 저 뭐야 빵댕이 뭐야 씨바. 잠깐만. 야, 뭐야 개빡치게. 아, 쭈바. 아, 뭐야. 아, 뭐야,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아, 뭐야 엑스플레스기 더럽게 힘드네 진짜.
그 뭐냐면 이게 주차 그 주차 그 이게죠 여러분 저게 새벽녘에 출근길에서 출근길에 본 뭐 귀신 같은 건데 저게 움짤로 있어요 움짤. 자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게 막 살짝 보이더니 콩콩콩하면 사라지는 거야. 콩콩콩하면서 사라지는데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게 수상한 게 되게 목이 길고 키도 되게 커 보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저거 아 저거 그냥 사람이고 저 줄넘기예요 라고 하는데 줄넘기도 이 시간에 하는 이것도 좀 그렇고 치마 입고 줄넘기 합니까? 그리고 일단은 줄넘기 하는 그런 점프는 아니라고 해서 마침 요즘 핫한 예 맞아 약간 좀 핫하죠. 저거 아 합성이 아니고 이거 블랙박스에서 그대로 갖고 왔어. 블랙박스 이거 움짤 없나 움짤? 어 이거다 어 그냥 콩콩 아 존나 무섭잖아 주말 아 존나 무섭잖아 주말 저렇게 콩콩 아 제발 주말 저렇게 콩콩콩콩 저렇게 저렇게 콩콩콩하고 안 보여져 저게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그 후방 미러에는 저게 안 보였대. 후방 미러에는 안 보였다가 블랙박스 확인하니까 저게 찍힌 거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야 근데 진짜 아 줄넘기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줄넘기를 누가 저렇게 좀 대놓고 얼굴이 저기 있는데 그지 않아요? 아니 얼굴을 딱 치마 입고 누가 줄넘기를 해. 그죠? 좀 무서워. 아무튼 뭐 음모론을 제기한 건 아닌데. 어 여기 봐봐 이거. 어 이거 풀인가 봐 풀. 어 씨발 풀인가 봐. 아 씨발 이거 처음 보네. 존나 무섭겠네. 어 이거 풀. 어 저기 사람 잠깐 보였죠. 점프는 안 했고. 어우야 이거 나 처음 봐 슈발. 어 근데 가까이 가지마. 에? 뭐야 끝이요? 뭐야 슈발. 아, 저기 사라지네. 저기 콩콩. 아, 이게 살짝 잘렸네. 이게 살짝. 이게 화면이 더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잘리네요, 말리. 예. 아무튼 뭐 예, 이런 게 요즘 핫하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예, 이런 일이 있답니다. 집에 혼자 있어요? 그러길래 왜 혼자 있어요? 예? 왜 혼자 있냐고요? 아이고 리니 형님 별부서를 깨고 왔습니다. 리액션! 자 리액션으로 짜잔! 재미없네요. 고맙습니다. 뭐니 혼자 아니야? 당연하지. 저는 여러분들과 있죠.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새벽공인이 고맙습니다. 되게 고마워. 제가 리액션으로 그 홍삼 진액 6년근 이거 병 부딪히는 소리 감사합니다. 뭐든 뒤에 속을 것 같아. 야 사람이겠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아 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어디지 발밑에?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어 문자로 썼다 고쳤다 하다가 지워 아쉬워. 방금 보낸 문자가 답장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만 다녀요 귀신 믿는데. 근데 그거 있어요. 우리 형이 귀신을 봤다고. 제가 귀신 얘기 나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형이 귀신을 봤대. 근데 혼자 본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막 설명해 줬대. 말해줄까? 얘기해줄까? 얘기해줄게.
우리 그 한 재작년이었을 거야. 들어봐. 아마 재작년이었을 거야. 아마. 재작년. 하도 많이 들어서 안 물어. 조용히 해. 재작년이었어. 우리 형이 보성, 우리 할머니네 댁에서 한 달 내지 두 달을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여름이었고 그때 아마 그 풀장 관리 그 안전 관리를 어쩌고 했을 거야. 거기서 할머니 집에 할머니랑 형밖에 없었어. 형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루에서 쿵쿵쿵쿵쿵쿵쿵 진짜 쿵쿵쿵쿵쿵쿵 누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 거래. 시발 소름이지 않니? 정말 초가집이었거든. 마루가 있었는데 새벽이었대. 자꾸 누가 달리는 소리 때문에 눈을 떴는데 그 마루 끝에 방문이 끽 열리는 거래. 거기서 끼악! 장난이고 거기에 너무 무서웠지만 너무 궁금해서 형이 핸드폰 빛 들고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하면서 갔대. 근데 그 안에 옷장이 있었는데 옷장 문이 열려있었고 옷장에 이불이 있었는데 그 이불 위에 하얀 물체가 딱 앉아있었대. 진짜 형체가 딱 보였대. 그래서 형이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할머니가 깬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오는 거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 그래서 오더니 할머니 여기 귀신 귀신 하면서 할머니가 딱 정색하시면서 저기 귀신 있으니까 절대 가지 말래. 진짜 그러면서 문을 빨리 닫고 다시 거실에 들어오셨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거 듣고 왜 이렇게 무서워했냐면 옛날에 그 친구들과 할머니네에서 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친구가 야 마루에서 누가 뛰었냐? 마루 누구 뛰는 소리 들리던데? 라고 한 거야. 아 소름. 나 진짜 깜놀했어. 마루에 누구 뛰는 소리 들었다는 거야. 나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저. 진짜야. 나 그거 깜짝 놀랐어. 네. 뭐 예. 지금은 뭐 그 집은 허물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야 진짜야 슈발람들아. 아 슈발람들아 진짜라고. 아 슈바 뛰어.